나라에 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전문가가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죠. 전문가들 사이에도 예방 의학하시는 분 공급 확대는 주말 생산 지원과 다음에는 존경하는 나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번 대응은 정치적인 대응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나 이런 예를 보면 비축을 좀 하게 하고 마스크 사용을 이렇게 권장하지 않았는데 초기에는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 권장을 하고 오히려 수출을 독려하고 선심으로 제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나마 있었던 어떤 마스크 좀 재고분이 있었겠죠. 그러한 부분이 다 빠져나가고 나서 지금은 오히려 정작 필요할 때 국민들의 수요를 맞춰주는 그런 현상이 되었다. 그래서 매우 정말 미숙한 대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쭉 마스크 관련해서 발언하신 걸 보면 처음에 지금 WHO도 사실상 이렇게 증상이 있는 환자나 또는 돌볼 경우에 쓰라고 하지 KF94나 94를 사용 권고하지 않았는데 1월 29일에 식약처에서 KF94하고 99를 권하고 싶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때부터 많이 사용한 겁니다. 그때는 오히려 우리가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뭐 코로나를 잡을 수 있다 하면서 중국에 수출을 뭐 오히려 제한하거나 이런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제한해야 될 시점에 독려하고 선심성으로 제공을 했단 말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 의원님 그 말씀드리지만 2월 19일 이전과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까? 근데 상황이 그때 수출을 전면 통제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바로 전문적이지 않은 대응이었다는 겁니다. 전염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 전염병의 특성이 그 당시에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 신천지로 인해서 확대된 것만을 강조하시는데 그것을 예상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신천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언제든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건 맞죠? 예, 이 상황이 정리되면 이제 저희가 복귀를 할 때는 의원님 말씀대로 초기에 비축도 더 많이 하고 그렇게 초기부터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시점에서 저희가 이렇게 뭐 그게 전문가의 판단을 안 들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은 큰 전문가 아닌 분들도 저한테 그렇게 무수하게 의견을 주셨어요. 그 당시에 이미 예. 1월 말에 예. 미국에서 발표한 대로 빨리 마스크 비축해야 되고 그다음 병상 확보해야 된다고 그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 정부가 이 다른 원인만 이야기하고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간에 지금 1월 29일 식약처가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히려 지금 말씀을 바꾸니까 국민들이 안 믿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거 생산량 늘릴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원자재가 충분히 있느냐 수입하는 원자재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우린 뭐 지금 원자재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공장을 더 풀로 가동할 수 있는 거. 처음에 노총등에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러한 부분을 예, 해결됐습니까? 이거는 특별 연장글로 다 지금 예외 승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원자재는 어떻습니까? 원자재는 총량으로는 맞습니다만은 그건 사실은 총량이고. 업체별로는 부족함이 있는 데가 좀 많이 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 부분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예, 그 과부족을 우리나라에서도 원자재를 만들겠습니다. 더 만들 것을 예, 예. 독려하시고 세 번째는 공평 배분 문제입니다. 예. 오늘 이제 오후에 발표하신다고 하는데 아까 아침에 이렇게 언뜻 나온 거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인데 주민센터 통해서 아예 공평하게 배분하시는 게 한 가지 소수라. 네, 의원님, 그 원자재 부분은 아까 다른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게 사실은 제일 지금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자재를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용도로 필터 만드는 데를 MB 필터로 좀 전환하는 것도 하고 MB 필터가 총량에 있어 조금 그 여유를 가지고 있는 생산업체한테는 권고를 해서 부족한 업체로 이렇게 좀 돌리도록 권고도 할 거고요. 그래서 원자재 부분에 저희도 그 절박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부분은
의원님 전국에 3,600개가 있습니다. 주민센터가. 그래서 근데 약국은 23,000개입니다. 그래서 그 단순 숫자보다 주민센터는 아시는 대로 영리 활동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총량에서 어디든지 사실은 충분하지 않도록 줄을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떤 중복 구매를 방지하고 그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그 약국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냈습니다. 맞는 말씀일 수도 예. 있지만 현장 예. 약국에서 어려움을 굉장히 호소하고요.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중복 판매를 금지하겠다 뭐 하지만 그것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영리 활동이 금지되는 것도 맞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전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주민들이 예. 마스크로 인한 아주 불편함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래서 예. 예. 취약계층은 통반장을 통해서 뭐 배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오실 수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예. 이렇게 해서 좀 확실한 공급 체계를 만들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원소스가 예. 낫지 않겠느냐 다시 예. 한번 검토해 주실 예. 것을 알겠습니다. 촉구합니다. 예. 네, 나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